이제 바로바로 운세 풀이법의 취지는 명리와 구성을 같이 놓고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제대로 한번 봐보자라는 게 이제 취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누가 좀 우리 선생님을 한번 놓고 볼까요? 아니면 거기 있으세요? 예, 예, 그러세요. 말씀하십시오. 금년에 79세고요. 79? 예. 어, 연세가 많으시네. 예. 남자고. 예. 경진생. 경진생. 갑신월. 갑신. 예. 월. 월. 예. 정해일. 정해일. 신축시. 신축시. 배우는 구구요. 구구요. 예. 그다음에 남자시고, 예. 그다음에 79세면은 600이시네요. 예, 예. 예, 뭐 좀 조금 뭐 저기 편찮으신가요? 아니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뭐 특별한 일이라면 지금 뭐 직업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예. 예. 뭔가 또 새로운 걸 하나 아 지금 하시려고 예. 2연세 예. 대단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새로운 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 어떨까 뭐 이런 거죠? 자식 관계하고 그렇지 아무래도 자식 관계는 좀 필요하겠죠. 네. 보겠습니다. 구운이고요. 그러면 갑신 그거 들어갔어요. 을 예? 예, 예. 아유 마이두 가셨네. 그지? 여기까지 가야 되네. 그죠? 을 유 19, 29, 39. 아이고야. 근데 뭐 지금 현재 이제 79니까 여기 딱 진짜 오셨네요. 예. 한번 이제 명리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갑경신. 이분은 일단 뭐 전체 다 그렇지만 일단 요 앞에서만 보면 제가 상당히 예, 정재격이고 제가 상당히 강하신 분이죠.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러고 첫 번째 운도 근데 이제 운은 이제 일단 재운으로 흘렀다가 관운으로 흘렀다가 부동산 인수운으로 흘렀다가 지금 이렇게 갔죠. 아 그러면. 근데 이제 신중에 임수가 있고 신중에 진중에 계수도 있고 처음에는 관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으로? 이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예 제가 보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 요 지지 네 개도 그렇지만 이 자체가 일단 신중에 임수 예 관이 있고요 관인 상생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 상생이 되고 운도 여기서부터는 관운으로 쫙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일단 하시다가 다시 사업 쪽으로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부동산은 좀 갖고 계시겠네요,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기증에 따라. 아이고야. 아깝다. 그죠? 아니, 이제 이게 말년 인수가요. 이 말년 인수가 뭐 이때 공부라고 생각하긴 어렵고요. 이게 부동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돈을 좀 벌어서 부동산을 갖고 계셨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종교에 귀의하셨으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죠? 네. 우리 사무실 건물. 예. 네. 아 그거 그 거기 건물 주세요? 네. 아 왔다. 아이고 대단하시네. 말년에 관이 와서 그런가? 그죠? 임진운이면 이제 관운이 딱 뜨잖아요. 그죠? 여기 말년에 명예운 뭐 이렇게 봐서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일단 명리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명리 쪽은 어떻게 보냐면 운대로 살아간다가 제 초점입니다. 운대로 살아간다. 이 됨됨이도 분명히 있고 요거는 이게 해서 잠재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요. 잠재 능력, 뭐 설계도 이런 뜻이죠. 잠재 능력은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운에서 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게 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재로 왔지만 이건 뭐 약간 좀 돈이 있는 집 자식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처음에 재운으로 간 거 보면. 그 다음에 관운으로 갔으니까 일단 이제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본인 자체는 지금 보면 떠 있는 건 쟤만 떠 있거든요. 병신. 예, 네, 임원까지 갔죠. 여기 여기까지는 쭉 갔다고 봐야 되죠.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잘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 또 요거 해가 관이고요. 요게 귀인이잖아요. 천을 귀인. 정한테. 그러니까 관이 귀인이잖아요. 또 처도 귀인이죠. 그러니까 남자는요. 철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 네? 철 출세를 하시려면 마누라가 좋은 마누라를 만나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단 한번 60 전에까지 한번 보고 갈까요? 어차피 보기로 한 거니까 60 전도 보고 자 이제 그럼 6이고요. 자 진이니까 5, 4, 3, 2, 1, 9, 8. 일단 여기까지는 8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거는 뽑아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좀 이따 뽑겠습니다. 그러면 60살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8 갑신. 되고요. 8이니까 여기에 암. 인신충파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여기서 6이 어디 있는가 보시면 6이 본명성이잖아요. 그러면 경사가 진궁경사죠.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것. 기획, 창작. 혹시 뭐 저 기아 자동차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는 건 모르신가요? 어느 부서는 뭐 임원 임원까지는 하셨다고. 야, 좀 잘 생기셨나요 혹시? 예, 예? 여기 보시면 구가 들어 있죠 본인 자리에. 여기가 남자 자리야. 그러니까 잘 생긴 분이죠. 그죠? 구가 있으면 훤하게 잘 생겼다. 근데 천은 좀 강하신 분이죠. 오왕이죠. 그게 뭐지? 하여간 천은 강하고요. 그다음에 육을 보면. 경진 7 고 6이니까 여기 암 진술 좀 파 이렇게 돼 있죠. 참 암파가 묘하게 붙네. 하나에만 딱딱 붙어가네. 그죠? 그럼 이제 본인이 잘생기긴 하셨는데 돈을 그죠? 돈을 좀 숨어서 벌었다? 또는 잠시라도 뭐 어떤 그 감사라든가 그런 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 회사에서. 안파가 있으면 그런 짓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감사나 이런 거. 예. 이게 숨어서 하는 거라.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나온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은행감독원을 다니더라고. 은행감독원은 전부 감사하는 게 일이잖아요. 이게 숨어서 하는 일이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쪽에 계셨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돈궁인데 이건 부동산이잖아요. 뭐 저축을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부동산은 일단 이 안파니까 뭐 가지셨어도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뭐 이거 뭐야 날려버리고 이것도 구두 또 보내는 거잖아요. 사업은 뭐 5,7이니까 뭐 사업은 크게 안 하셨을 테니까. 네, 그러면 그 사업에서 크게 재미는 못 보셨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요. 5,5가 네,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고, 대충을 한번 보면. 7,7 대충이네. 돈, 그죠? 돈이나 말이나, 그죠? 이런 데 귀재겠죠, 그죠? 말씀도 잘 하실 것 같고. 예.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노사 뭐 예. 노사 관계 어울리고 뭐 이런 거 어울리고 마시고 그죠? 하여간 이런 거 먹고 마시고 하여간 이런 쪽 뭐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그죠? 한번 보죠. 왜 이제 그렇게 됐나 한번 보면 진이니까 진이면은 여기서 1에서 5, 10. 이때 결혼을 하셨을까? 혹시? 여기서? 아, 결혼을 했는데 모르죠? 26, 30 아니 좀 일찍 했겠지 뭐 옛날 뿐이잖아. 만약 이때에 회사 내에서 어떤 감사라든가 그런 직에 있었으면 넘어가셨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좀 고생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뭐 한 요때쯤에 기아 자동차가 넘어가거나 뭐 그랬을 때 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난파에 걸리니까 이제 안 좋게 되고 직장에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이제 그렇게 되고 56에서 60까지는 별 문제 없이 이제 지나오셨다고 봐야 되죠. 60까지는 뭐 큰 뭐 쭉 그렇게 이분은 참 보면 묘하죠. 안파가 여기만 딱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기만 빼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게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예. 예. 뭐 자식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자식. 이제 자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자식 총괄 자식궁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너무 세게 붙었죠. 안파라는 게 여기가 총괄 자식궁. 자식 빼고는 뭐 예. 굉장히 편안하게 잘. 그렇죠. 물어보는 그 저기 뭐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좀 더 저기가. 아들이. 네. 아들은 이제 보시면 예, 맏아들이 보면 여기는 괜찮은데요. 네. 여기서 오왕사라고 먹었고 일하고 같이 먹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죠. 3이잖아요. 맞으면 진궁이고. 그럼 여기는 괜찮은데 3이 네. 하나는 일하고 먹었고 하나는 오왕사라고 먹었고 그 그러니까 3이 별로 재미가 없죠. 총괄 자식궁도 재미없고. 진이 그 맏아들이 여기죠. 여기. 3. 아니, 사주로 보고 어떻게 아, 사주로. 아, 아. 아들 때문에 왔다 그래가지고. 예. 보니까는 진이 이제 쓰고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요게 관거죠. 그래서 마다 먼저 문제가. 있다. 아, 그렇죠. 예, 예. 아, 이건 맞죠. 예. 그랬더니 그 눈 쪽으로 이렇게. 아. 실명에 가까운 쪽으로. 예. 요거라고 보셔야 되겠네, 여기. 예. 그죠? 리궁에. 원래 리궁에 일은 안 좋아요. 리궁에 일이 들어간 자체가 안 좋은데 예. 3이잖아요 그냥 여기에 이제 일단은 자식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죠? 많은 게 병이잖아요. 사주에서는 자식이 병이죠 이 사람은. 예. 너무 많잖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가종격으로 갈 수는 있죠. 관의 종살격, 가종살격은 갈 수가 있죠. 정화가 뭐 힘이 없잖아요. 그죠? 예. 정화가 힘이 갑목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신한테 잘라져서 뭐 크게 힘 못 쓰고 사주에 또 이분을 붙이는 게 있어요. 예, 예. 본인이 관을 다 쓴 그렇지. 예. 자식한테는 그렇지.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그렇죠. 예. 예. 이게 잘난 사람 자식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원래 저 부친이 너무 잘 되잖아요. 예. 그 밑에 자식은 별 볼 일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70, 60이니까 이제 지금 아, 근데 욕심이 많으시네. 뭘 하시려고 그래, 지금? 예? 79에 원래 새로운 거 한번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리긴 말렸거든요. 예. 말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 사람 이걸 모르잖아, 그지? 한번 봐야죠. 1940년생인가요? 맞죠? 구성반 나오면 684 4이네요. 6842. 6842. 막판까지 일을 열심히 하려는 분으로 봐야죠. 2니까. 그죠? 막판 4이니까. 4 정해로 한번 가고요. 4니까 여기 암이고. 4에 좀 파고. 그 다음에 육경진 사업 안 될 텐데요? 사업이라면 안 됩니다. 그죠? 저도 안 좋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예, 아니 싸그리 걸렸잖아요. 네. 송궁에 네. 오황 안파 다 걸렸잖아요. 네. 새로운 거 하면 새로운 사업하면 실수하고 피해보고 깨진다고 딱 돼 있는데 그냥 왜 그 저기 그죠? 6, 7 여기 암 또 여기도 파 다 걸려. 이건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어 좀 그런데요. 이 양반이 이래서 종교에 귀의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죠? 이래서 종교에 귀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돈 다 깨지고요. 그죠? 돈 다 깨졌잖아요. 돈 다 버리고 저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승 죽음의 세계 뭐 이쪽으로 귀의하는 거죠. 일찌감치.
이쪽이 다 깨졌는데 이쪽 두께가 이게 복선인데 이게 이렇게가 복선이에요. 행복한 선. 요쪽이 원래 요쪽이 흉선입니다. 요게 변화선이고요. 변화는 살아있는데 복은 죽었잖아요. 그죠? 복은 죽었잖아요. 뭐 저게 뭐 그 사업이라고 하든가 뭐 어떤 건지 몰라도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아닌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대충도 오대충이죠. 예. 종교라든가 죽음에 관련된 거 아니면 죽음이거나 무슨 살인업에 관련된 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오대충은 나쁜 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오대충은 나쁜데. 이건 뭐 도시락을 좀 많이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도시락을 좀 한참 싸갖고 다니면서. 예, 그럴까요? 자, 여기 61에서 65, 66에서 70. 지금 여기 왔죠? 그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 그죠? 예. 네. 새로운 일 해가지고, 고난, 뭐 세태, 눈물, 이러잖아요?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장남 때문에, 그죠? 가정에서 눈물 흘린다도 되죠? 그죠? 그죠? 그런 게 현재 있을 일이겠죠? 그 다음에 86에서 90. 어휴, 91에서 95. 여기까지는 가시겠는데요? 그 이상은 못 가십니다. 예? 네? 절대로 못 넘어가십니다. 그죠? 암파 5황 3개를 어떻게 넘어가? 예? 네? 또, 예, 여기서 조금 아프셨겠는데요. 그거 넘어가셨으니까 지금 큰 문제는 없죠. 예, 한번 걸렸는데 미리 아. 약 먹고 예. 좀 예방해가지고. 아, 요게 풍이죠. 삼이. 삼이 때때로 풍이 되죠. 예, 풍이. 예. 여기서 뭔 일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뭐 그 일 정도는 그냥 조금 아픈 거죠, 일은. 근데 여기도 괜찮다가 갑자기 여기서 가시는 거죠. 아마 건강하다가 갑자기 가실 거예요. 건강하다 가까이 가시고 지금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문제가 크죠. 그죠? 보실까요? 76, 77, 78 아마 작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하려고 했던 것 같죠. 79죠. 지금 여기 들어갔잖아요. 80에 아주 가죠. 만약 올해 뭘 하시거나 올해나 내년쯤에 하시면 돈 싹 날리잖아요. 그죠? 똑같이도 가고 86도 똑같이 81부터 85까지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을 못 넘길 것 같은데 올해 뭐 하시면 그러니까 후년에 하시라 그러죠. 뭐 만약에 하면 그죠? 후년에 하시라 그래야지. 그래. 못 넘어가잖아. 그지? 그러고 이제 이분은 그죠? 그래도 부동산이 조금은 갖고 있겠는데요? 자기가 살 거는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예, 그거 조금 예. 그렇지. 그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또 3은 계속 안 좋죠. 아들. 아들은 여기서도 보시면 3 안파 5항 다 먹었죠. 딸도 뭐 여기 손궁도 되잖아요. 딸도 그 예, 문제. 딸도 문제는 약간 좀 아들이 더 문제겠죠. 암은 제일 먼저 얘를 치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내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자식을 꼭 쳐요. 자식을 꼭 쳐. 하나를 꼭 쳐. 내가 보면 그게 참. 그래서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자식들이 괜찮겠구나. 이렇게. 에? 그게 진짜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 이걸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또 자식이며 자식의 고운이잖아요. 그죠? 자식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사람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서는 자식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그렇잖아요. 그죠? 89세까지 이게
참 이분은 재밌게 왔네요.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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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시켜야 되나. 아, 결혼을 시켜야죠. 자식은 왜냐하면 이제 올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아, 그렇지. 그러니까 돈으로 시켜야지 뭐. 그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래요. 진짜 격세유전이라는 거 아시죠? 이 진짜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유전. 이 두 가지가 이 유전의 법칙인데요. 요거는 격세는 뭐냐면 한 칸을 건너 뛴다는 얘기예요. 예. 할아버지를 손자가 닮고 아버지를 닮는 게 아니라 예? 내 아들이 할아버지를 닮습니다. 이 격세유전이고요. 교차유전은 엄마는 아들을 닮고 아들이 엄마를 닮고 딸이 아버지를 닮고 이게 교차유전입니다. 요 두 가지 법칙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닮았대 그냥. 예? 할아버지가 날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날 때리기만 했고 안 좋아했고. 예? 그런 거 있어요. 교차유전이고요. 요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났으니까 아들이 이 손주가 태어나야 잘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다릅니다. 그건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게 되는 게 이제 유전이 되는 게 언청이는 유전이고요. 이건 유전입니다. 이거는 유전이고요. 곰보는 유전이 아니고요. 곰보는 마마 때문에 생긴 거 언청이는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병은 유전입니다. 피부병 유전이고요. 꼽사등이는 유전 아니고요. 장님 이런 것도 유전 아닙니다. 돌연변이로 그냥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유전되지 않는 쪽만 하면 되죠. 유전되지 않는 쪽만 해서 결혼을 하시면. 우리가 뭐 저 보는데 뭐 우리 그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계열사 뭐 회사 사장 하면서 지내는 애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꼽사입니다. 아버지가 꼽사야 진짜. 근데 아들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상합선에 걸렸을 때. 야, 이제 볼까요? 암파가 있을 때 예. 상합선에 걸리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진이잖아요. 예. 그러면 신자진이죠. 이렇게 걸렸죠. 예. 또 똑같이 신자진에 걸렸네. 이쪽에서 신자진에 걸리죠. 이것도 신자진에 걸렸고 여기는 해니까 해묘미에 걸렸잖아요. 예. 이렇게 걸렸죠.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잔뜩 먹었는데 예. 삼합선이 걸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삼합선은 상당히 길신이죠. 길신이긴 한데요. 흉신하고 차이가 이게 1이면 이게 3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신이 못 이겨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까 말까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책이나 이런 데서는 삼합선이 있으면 흉신을 많이 제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없는 것보다 나을 정도지 진짜 무슨 판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저기 우리 이쪽 구성 선생님은 아닌데 다른 선생님이 다른 그 고사를 인용하면서 도둑놈 하나를 잡으려면 강도나 도둑놈 하나를 잡으려면 네 명이 가야 잡는데요. 그 이유가 도둑놈 하나에 평인 셋이 니꼬르를 합니다. 그래서 셋이 가도 간신히 대항이 되고 넷이 돼야 잡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길신 하나잖아요. 길신 하나 갖고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유 조금.